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두 작가의 책두 권씩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제혁 작가님의 책두 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문제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사입니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두 권이기도 하면서 연작으로 이어지는 소설 두 권입니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은 작가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문지혁이고요. 실제 작가님의 특징을 바탕으로 소설 속에 새롭게 구성한 허구의 인물이어서 작가님이기도 하지만 작가님이 아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각 책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먼저 초급 한국어의 경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끝마치고 대학에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게 된 문지혁은 한국에서 어머니의 뇌졸중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 작가를 꿈꾸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동시에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소설의 문지혁은 우선 한 학기 담당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모습과 그 사이사이에 가족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문지혁 개인,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교차하면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두 권의 책을 연달아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급 한국어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이 초급 한국어는 가족 사이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을까? 어떤 인연의 끊어짐,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급 한국어는 반대로 이제 만남,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중급 한국어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문지혁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들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들과 강원도의 한 대학의 글쓰기 강의로 이제 새롭게 또 강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작가 문지혁의 모습이 교차를 하면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급 한국어도 그랬고 중급 한국어도 그랬고 문지혁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좀 교차하면서 이제 줄거리를 진행시켜 나가는데요. 근데 중급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초급 한국어보다 두 가지 정도 좀 포인트가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크게 강의하는 사람, 그리고 작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이렇게 세 가지의 입장에 있어서, 이세 입장이 좀 모순된 지점들이 보이거나, 혹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문지역의 원칙을 이제 딸이 무참히 이렇게 파괴하는 그 기준과 원칙을 파괴하는 모습들이 꽤 유쾌하게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급 한국어에 비해서 중급 한국어의 이 강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강의 내용 자체가 한국어 강의 때보다 글쓰기 강의가 훨씬 좀더 두텁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좀 강의를 읽거나 듣는 느낌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의적인 내용들은 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을 읽는다던가 혹은 글을 쓴다던가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권, 한 부분씩, 한 구절씩 읽어 드릴게요. 한국어에서 시간은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세 가지 단어로 구분했다. 아이온,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아이온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무한하고 신성하고 영원한 시간. 그러므로 신의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양적이고 균질한 시간,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무의미한 시간,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이다. 마지막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특별한 시간, 구별되고 이질적이며 의미를 지닌 시간, 말하자면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이온에 둘러싸인 채 크로노스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생명과 인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글 단어 삶을 보면 흥미로운 자음들이 보입니다. 시옷, 리을, 미음인데요. 미국에서 한국어 시간에 이 단어를 처음 알려주었을 때 학생들이 보였던 반응이 생각납니다. 간단한 단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는 거였죠. 어떤 학생은 그러더군요. 압축파일 같아요. 맞습니다. 생이라는 한자어도 있지만 삶은 보다 복잡하고 복합적이죠. 정보값이 많습니다. 네모 칸을 꽉 채우잖아요. 이걸 풀어볼까요? 이 압축 파일을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음 아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쪽 사를 그대로 두고 리을과 미음의 아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다산 책방에서 나온 클레어 키건의 두 권의 책입니다. 먼저 맡겨진 소녀부터 보시면 가족으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는 이제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먼 친척, 사실상 남인 부부에게 맡겨지면서 애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애정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련의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는 이제 애정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이 사이에서 오는 상처들 그리고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정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갈등 요소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상처와 치유에 대한 애정을 받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애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인정하는 과정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족들이 소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부부가 하는 말과 대비를 이루면서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소녀가 이제 이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빨리 넘어가서 이 부족한 상황들, 부족한 애정에 있는 이 관계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가장 많이 가지면서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계속 걷다가 절벽과 암벽이 튀어나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도착한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 어쩌면 여기까지 온 것은 돌아가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납작하고 하얀 조개 껍데기가 모래밭으로 밀려 올라와 여기저기서 반짝인다. 나는 허리를 굽혀 조개 껍데기를 줍는다. 내 손 안의 조개 껍데기가 매끈하고 깨끗하고 연약하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간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었던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걷고 있는 것만 같다. 네 번째 책은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소설에서 이 사소한 것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자로서 저는 이 사소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설의 끝에 가서 끝에 도달했을 때 명확하게 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게 만든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한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1980년대 아일랜드에서 석탄을 팔고 있는 펄룬과 그 가족, 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마을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인데요. 이 수도원은 실제 아일랜드의 시설이었던 막달레나 세탁소를 기반으로 묘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혹은 이 공간이 가지는 이 집단이 가지는 영향에 대해 가지는 이 펄룽의 생각과 갈등, 결정과 행동이 이어지는 소설이고요. 펄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클레어 키건이 무엇을 숙고했는지, 그리고 그 숙고한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 펄룽은 생각했다. 일, 그리고 끝없는 걱정.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요즘 펄룽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